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떡국들 많이 드셨죠? 네, 저도 오늘 떡국을 한 그릇 가족들과 함께 끓여 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떡국을 끓여 먹고 좀 화분 정리를 했답니다. 첫날, 또 새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화분 정리를 좀 해줬어요. 요 선반이 제가 이제 집을 밖을 막 나가고 있는데 요 선반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반을 칸이 좁아서 한 칸씩 이렇게 빼서 또 식물들이 넓게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한 칸씩 세 칸을 빼가지고 이렇게 선반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훌륭한 화초와 다육이 선반이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 화분 정리도 좀 해줬고요. 옆에 또한달 전에 데려왔던 요또 원목 선반에다가 화분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또 옆에 또 화초들도 같이 정리를 해봤답니다. 정리한 거는 대강 보여드리고요.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요 시클라멘 꽃 때문에 나왔어요. 저는 이런 다육이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지만 꽃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거의 꽃을 삽니다. 지난 가을에는 국화꽃을 사봤고요. 이번에는 시클라멘. 시클라멘을 지난 여름에도 사서 제가 이렇게 잘 가을까지 겨울 무렵까지 잘 키웠는데 깜빡하고 햇볕을 쓰여준다고 놔뒀다가 좀 얼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시클라멘을 데려왔답니다. 그때 막 꽃망울이 막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얼어가지고. 여러분도 햇빛도 좋지만 식물들이 얼을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햇빛을 씌워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 시클라멘 특징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 시클라멘의 학명은 시클라멘 페르시움입니다. 그래서 아주 꽃이 귀한 겨울 내내 예쁜 꽃을 피워주는 시클라멘이죠. 네, 시클라멘의 특징은 주로 실내나 온실에서 화분으로 기르는 요 시클라멘은 앵초과에 속하는 덩이줄기의 다년생 구근 식물로 유럽, 북아프리카, 그리스에서 시리아 지방까지의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입니다. 11월에서 3월까지 꽃을 피었다, 졌다, 계속 저희에게 예쁜 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클라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내 가습과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클라멘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시클라멘은 지금은 이게 핑크색이지만 시클라멘의 색은 핑크색, 자주색, 빨간색, 흰색 등의 아주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꽃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봄의 여신이 지상에 벗어두고 간 옷이 꽃이 된 것이라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클라멘 참 매력적인 꽃이에요. 네, 그럼 요 시클라멘을 어떻게 잘 키워야 하는지 그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시클라멘의 곧 난이도가 조금 어려움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시클라멘을 지금까지 한뭐몇번 키워봤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잘못 관리를 해줘서 더웠을 때라든지 추웠을 때좀 얼게 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조금 제가 가게 한 적은 있지만 키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적 온도는 16에서 20도를 유지해 주셔야 하고요. 생장 속도는 조금 느려요. 비료는 보통을 요구한다고 해요. 비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두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료는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과일 영양제라든지 제가 만들었던 계란 껍질하고 식초하고 삭혀놨던 그런 영양제를 줄 예정입니다. 빛의 요구는 좀 중간 이상 좀 높은 햇빛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거실 창측이나 아니면 베란다
햇볕이 들어오는 곳에 키우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물주기는요, 토양 표면이 다 말랐을 때 물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주기가 요게 특징이 있어요. 요 물주기는 물론 위로 주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잎에 물이 닿으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화분으로 팔 때 요 밑에 뚜껑이 있는 그런 화분에 많이 팔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뚜껑 여기에다가 물을 주시고 이렇게 놔두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저면간수로 충분히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면간수가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위에다 잎이 닿지 않게 여기다가 또 물을 좀씩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물은 주로 시끌라면은 저면간수로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요거는 병충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응해, 진딧물, 온실가루이 등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병충해를 좀 예방을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살충제를 뿌려주면 좋겠죠. 저는 주로 살충제를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바이오킬이라고 그걸 많이 사용을 해요. 바이오킬이요. 바이오킬은 환경 친화적 최고급 살충제라고 해갖고 인체에도 무해하고 해충 구제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육이도 병이 들고 했을 때 저거를 뿌려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끌라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 시끌라멘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은 걸 알지는 못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주 저희한테 이렇게 눈으로서 눈을 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와 가습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까 참 식물은 참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고 참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격도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요거 7,000원 주고 사왔는데 꽃을 사려면 몇만 원씩 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화분하고 꽃을 같이 봄으로 인해서 뭐 11월부터 3월까지 계속 이렇게 꽃을 볼 수 있으니까 진짜 가격도 참 저렴하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점점 더 식물과 화초와 그 다육이 매력에 빠져들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시끌라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이 최고로 중요한 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 내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